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원 시간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오래되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복습을 하고 오늘 영상에서 배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바로 우주의 과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우주가 이제 어떻게 탄생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주는 빅뱅으로 이제 탄생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빅뱅 현상으로 이렇게 이제 우주가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우주가 태어난 지 1초가 되기 전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했던 급팽창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 급팽창 시기를 왜 이야기를 했느냐 했더니 바로 빅뱅 우주론의 문제점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재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의 양 끝에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값이 같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값이 거의 균일하다. 이거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바로 지평선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편평성 문제라고 해서 지구가 모양이 우리가 이제 뭐 구형이냐 안장 모양이냐 또는 평평한 모양이냐라고 했을 때 평평한 모양이 될 가능성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평평하게 보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월급 문제라고 해서 빅뱅이 일어나면은 N극 또는 S극 둘 중에 하나만 있는 자기월급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발견이 되지 않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팽창 이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끝인 지평선,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전역을 볼 수 있었고 당시에는 전부 우주의 모든 부분이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우리가 이제 지평선 문제를 해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편평성 문제와 자기월급 문제는 현재 급팽창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주의 지평선보다 더 우주가 이제 커지게 되면서 현재는 우주의 일부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이제 빅뱅 우주론의 세 가지 문제점을 이제 증명을 했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했고 급팽창이 있었다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주의 모양을 앞에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배웠었어요. 닫힌 우주, 평탄 우주, 열린 우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배웠었는데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우주의 과연 미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옛날부터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지금부터 이제 같이 살펴볼 건데, 자, 과연 우리 우주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했대요. 자, 미래의 우주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그래프를 만들어서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 그래프를 가로축은 이제 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우주 크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세로축은 우주 크기 말고도 뭐 은하 사이의 거리 뭐 이런 용어들로 바꾸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주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우주의 미래를 크게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어떤 우주냐면은 이렇게 생긴 우주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우주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요거는 어떠냐? 우주가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커지다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다시 작아지는 형태죠. 그래서 팽창이 점점 느려지다가 멈추고 다시 수축하는 형태의 우주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미래는 우주가 다시 쪼그라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우주가 있어요. 이런 우주를 우리가 바로 세 가지 중에서 닫힌 우주는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던 거죠, 당시. 그래서 이제 닫힌 우주는 미래의 우주 모양이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열린 우주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열린 우주는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열린 우주는 어떠냐? 열린 우주는 우주가 점점 팽창이 느려지긴 합니다. 팽창이 느려지는데 대신에 열린 우주는 영원히 팽창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팽창하는 우리가 이제 열린 우주가 두 번째 후보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생긴 우주입니다. 네, 요거는 평탄 우주의 형태예요. 요것도 제가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는데 이 평탄 우주 같은 경우에도 영원히 팽창을 한다고는 했어요. 다만 열린 우주보다는 조금 느리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우주의 모양이 닫힌 우주냐 열린 우주냐 평탄 우주냐에 따라서 우주의 미래는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의 먼저 공통점을 잠깐 살펴보면은 전부 다 팽창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왜 팽창 속도가 느려지느냐? 처음에 폭발을 하기 때문이죠. 폭발할 때만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했고, 빅뱅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물질들의 중력으로 인해서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너무나 합리적인 생각이죠. 네, 그래서 다 느려지는데 다만 닫힌 우주는 너무 밀도가 높다 보니까 우주가 너무 중력이 강해서 다시 쪼그라드는 거고, 평탄 우주, 열린 우주는 그나마 중력이 좀 약해서 영원히 팽창을 하지만 그 속도의 차이가 있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 건데,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요 세 가지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바로 현재예요. 현재에선 왜 그래프가 다 만나냐고요? 우리가 현재 관측하는 우주의 모습을 세 가지 우주는 모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현재 관측값을 이 세 개가 부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다 보니까 요 세 개가 현재에서는 전부 다 똑같은 크기고 기울기도 셋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닫힌 우주, 평탄 우주, 열린 우주에선 우주의 나이가 좀 달라지게 돼요. 여기가 0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이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닫힌 우주는 우주의 나이가 가장 작네요. 그쵸? 그 다음에 평탄 우주, 그 다음에 열린 우주가 가장 나이가 많게 측정이 되고 있는 형태의 그래프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요 세 가지 전부 다 허블 법칙에서 구하는 우주의 나이는 아닙니다. 허블 법칙에서는요, 우리가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보세요, 지금 팽창 속도가 일정합니까? 아니죠. 전부 팽창 속도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허블 법칙으로 구한 우주의 나이랑은 달라요. 여러분들 그거 이제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어쨌든 이 그래프 보는 법은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 셋 중에서 우리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이제 하나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실험이 바로 한 가지의 천체를 좀 관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천체를 관측할 건데, 사실 여러분들 외부 은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별 한 개 한 개가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다만 폭발하는 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배우셨죠? 네, 그래요. 바로 초신성이라고 하는 별인데, 이 초신성은 터질 때 워낙에 밝다 보니까 외부 은하에서도 잘 보입니다. 터지는 모습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신성을 관측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초신성이냐, 1A형 초신성이라는 애를 관측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과연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할 때 얘를 관측해서 이 셋 중에 뭐가 맞을까를 봤던 거는, 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죠. 자, 초신성이라고 하는 애는 뻥 하고 터지는 애예요. 근데 앞에 로마 숫자 1, 아, 그리스 로마 숫자 1, 그 다음에 A라는 말을 썼죠. 아, 초신성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 1A형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시험에 직접 출제가 되진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A형 초신성은 어떤 초신성이냐면, 한쪽에는 이렇게 별이 있고 또 한쪽에 이렇게 별이 있어요. 여기 있는 별은 백색외성입니다. 여러분들 백색외성 아시죠? 질량이 가벼운 별들이 맞이하는 최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백색외성보다는 무조건 큰 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이 백색외성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밀도가 무지하게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밀도가 높으니까 얘가 중력이 세요. 강한 중력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물질을 얘가 강한 중력으로 빨아들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물질들이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백색외성으로 이렇게 이제 빨려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빨려 들어가면은 이 백색외성이 점점 질량이 커지게 되겠죠. 점점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질량이 커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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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냐면은 태양 질량의 1.4배에 도달을 하게 돼요. 1.4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가 1.4배가 되면 갑자기 중력이 강해지면서 뻥 하고
터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초신성을 우리가 1A형 초신성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초신성이라고 여러분도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 1A형 초신성은 백색외성이 질량이 커지면서 터져요. 이렇게 이제 질량이 커지면서 터지는데 전부 다 질량값이 똑같죠. 1.4 배요. 그러면 똑같은 질량에서 뻥 하고 터지니까 이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였냐면은 얘네들의 뻥 하고 터질 때 광도가 다 똑같더라 이거예요. 와우, 그쵸? 네. 다 똑같은 밝기로 터지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때요? 똑같은 밝기로 터진다는 걸 알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절대 등급이 똑같다는 거예요. 절대 등급. 그래서 절대 등급이 모두 다 똑같은 초신성이 바로 1A형 초신성이더라 이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어떤 은하에서 1A형 초신성이 뻥 하고 터졌는데 어느 은하를 봤더니 되게 밝게 보여요. 지구에서 볼 때. 또 다른 초신성, 1A형 초신성을 보니까 지구에서 볼 때 아주 어둡게 보였어요. 자, 근데 둘이 광도는 똑같습니다. 그럼 어때요? 어둡게 보이는 애는 우리한테서 멀리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밝게 보이는 애는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외분하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겉보기 등급을 이용해서 우리가 거리 측정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하나가 나오게 됐는데요. 그 결과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측 결과를 지금부터 볼 건데 제가 제목은 조금 이따가 쓸게요. 자, 이 관측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그래프에서요, 가로축은 여러분들 적색편이에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큽니다. 적색편이. 자, 그 다음에 세로축은요, 겉보기 등급이에요. 아, 죄송한데, 위쪽으로 갈수록 큰 거네요. 제가 H하이드랑 헷갈렸어요. 그래서 세로축은 겉보기 등급. 자, 이렇게 되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봤을 때 과학자들이 당연히 여러분들 보세요. 적색편이랑 겉보기 등급이 일단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적색편이가 큽니다. 자, 외분하를 봤을 때 우리가 적색편이가 크다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허블 법칙 할 때 이거 배웠거든요. 자, 요 공식이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자, 람다 0분의 람다 빼기 람다 0는 C분의 V라고 하는 공식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자, 이 공식은 이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공식인데, 자, 이 공식을 잘 보시면 요 적색편이 된 게 바로 요 값이에요. 그쵸? 자, 이 값이 크면은 무슨 값이 큽니까? 여기 V값이 큰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C는 광속이었고 V가 바로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후퇴속도였어요. 후퇴속도. 자, 그러니까 적색편이가 크면 후퇴속도가 크다. 즉 우리한테서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사실상 이 적색편이를 가지고 우리가 은하의 후퇴속도를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우리가 후퇴 속도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 보겠습니다. 세로축은 겉보기 등급인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 1A형 초신성은 모두 터질 때 광도가 똑같으니까 절대 등급이 똑같아요.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클수록 우리한테서 거리가 어떻다고요? 그렇습니다.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세로축 겉보기 등급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은하까지의 거리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세로축은 거리고 가로축은 후퇴속도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허블 상수랑 비슷하죠. 허블 법칙 그래프랑. 허블 상수래. 네, 허블 법칙 그래프랑 비슷하죠. 다만 가로축 세로축을 바꾼 것뿐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이 원래 허블 법칙 그래프에선 가로축이 거리, 세로축이 후퇴속도인데 여기서 거꾸로 세로축이 거리, 가로축이 후퇴속도인 그래프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외부 은하가 여기에 위치를 할 것이고, 그죠? 거리가 가까운 외부 은하는 여기에 위치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외부 은하를 관측을 하면은 얘가 최근의 모습일까요? 옛날의 모습일까요? 그렇죠. 바로 옛날 우주의 모습입니다. 왜? 거기에서 출발한 외부 은하가 우리까지 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지금 모습은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왜? 만약에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라고 하면은 지금 빛이 출발하면 우리 지구에 100억 년 뒤에 도착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만약에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를 본다? 그러면 100억 년 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여기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아주 옛날 우주의 모습이 되고, 그죠? 여기는 그나마 거리가 가까우니까 최근 우주의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거를 잠깐 적어드리면 여기 위쪽에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과거 우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최근 우주의 모습을 보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쪽은 옛날, 오른쪽은 아래쪽은 최근의 우주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반영해주는데 이렇게 개념을 잡아놓고 우리가 이제 이 관측 결과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가 허블 법칙에 따르면 거리가 멀수록 빨리 후퇴를 하죠?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많이 멀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만 어때요? 요 세 가지가 보시면 전부 다 팽창수가 느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리가 먼 애들이 더 빨리 후퇴를 하고 거리가 가까이 있는 애들이 더 천천히 후퇴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멀리 있는 은하들은 옛날 우주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옛날 우주의 모습. 근데 옛날 보니까 어때요? 팽창속도가 빨랐죠.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빨리 멀어질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옛날 은하를 갔을 때는. 최근에 어떻습니까? 최근에 팽창속도가 느려졌으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은 팽창속도가 느리게 나오겠구나. 후퇴속도가. 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반영하면은 여러분들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느냐?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관측 결과가 이랬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요 관측 결과를 잘 보니까 어때요? 여기가 과거의 우주예요.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과거 우주의 모습을 보니까 예상한 것보다 실제 후퇴 속도가 더 느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멀리 있는 은하, 멀리 있는 은하를 봤더니 예상보다 관측이 더 느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과거 우주에 봤을 때 과거에는 우리가 이 셋 중에 하나겠거나 라고 했는데 셋 중에 어때요? 전부 다 안 맞고 이 후퇴 속도가 예전보다 느렸다라는 얘기죠. 느렸다라는 거는 여기서 우주의 팽창이 빨랐다 느렸다. 그렇죠. 느렸다는 거예요. 과거 우주에서는. 그래서 우주의 팽창이 느렸습니다. 과거에. 근데 최근으로 볼수록 어때요? 최근으로 볼수록 점점 이 간격이 좁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간격이 좁아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근 우주로일수록 우주 팽창이 예상보다 훨씬 느렸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느리지 않다. 즉 여기서 팽창 속도가 조금 더 빨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잘 보시면은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는 우주 팽창이 점점 느려지지 않을까였어요. 실제로 어때요? 옛날 게 더 느리고 요새 게 더 빨라요. 그럼 어때요? 팽창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구나라는 결론을 얻은 거죠. 이 셋 중에 뭐가 맞습니까? 하나도 안 맞습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우주 팽창 속도가 이거 세 개 다 느려질 거라고 했는데 더 빨라진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즉 가속 팽창 우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주의 미래는 바로 가속팽창 우주가 되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주가 점점 더 빨리 팽창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됐고요. 그거를 반영해 보니까 여기 그래프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우주의 팽창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기울기가 다시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미래에는 우리가 팽창속도가 느려지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점점 더 빨리 팽창을 하게 되더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셋 다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주 팽창이 지금보다 미래에는 더 빨라질 거고 그러면 우주가 점점 더 팍팍 커질 거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이 초신성 1A형이라고 하는 애들을 관측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상보다 과거에는 팽창이 느렸고 최근에는 팽창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럼 어때요? 우주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력으로 인해서 점점 팽창이 느려질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중력보다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하죠? 그래서 팽창이 점점 빨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밝혔고요. 이거를 통해서 노벨상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게 된지 노벨상 탄지가 한 10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렇다는 건 생각보다 최근에 이게 이제 밝혀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가속팽창 우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개념은 딱 하나예요. 우주가 점점 빨리 커진다. 다만 요 그래프나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이제 우주 팽창에 대한 여러분들 개념을 좀 잡으시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길게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과거에 보다 최근에 우주들이 은하들이 더 빨리 팽창하고 있다. 더 빨리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주가 점점 더 빨리 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했다는 거. 여러분들 요게 오늘 내용의 주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뭐 살펴볼 거냐면요. 자, 여기 가속팽창 우주 한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중력 때문에 수축한다 그랬는데 지금 밀어내는 힘이 있죠? 이 밀어내는 힘의 정체가 무엇일까? 요거에 대한 내용 바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도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연락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